무리춤, 노들강변, 기본 베이지 연속 4회 올립니다. 잘 배우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꼭 여러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파워엔딩 되세요. 건강변호사 감사합니다.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밤새 잘 주무시고 행복한 꿈 꾸셨나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웃음꽃이 피는 날, 화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머리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발을 흔들어, 엉덩이를 흔들어, 온몸을 흔들어, 웃음 시작. 10년 젊어집니다. 조금 템포를 빨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아리 여섯 개. 잘 안 되죠? 지금 아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시작!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합시다.
목이 후련하네. 시청자 여러분, 아, 속이 후련하죠? 네, 이렇게 한 번씩 호탕하게 마음껏 웃으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이 최고의 기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NK세포가 뻥 내 몸에서 활성화를 하면서 내 몸속에 독소와 암세포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화가 좋아요와 돼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말 이게 잘한 일이다 싶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머리가 좋다는 거야. IQ가 한
정의. 맞죠? 막걸리가 정자로 제가요 다시는 못 해봤어요. 가위바위보 정답이 맞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딱 하면 지는 거야. 어 이번에 나 졌어. 나는 이제 졌어 지금이 계속. 이 양반이 이걸 내겠다 하고 머리를 쓰면서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 할 때 꼭 그거를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령을 꼭 요령을 들으면서 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 팀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유선하고 같이 행복 감정 웃음을 신나게 한번 15초 하겠습니다. 행복 감정 웃음 여 사람 보면서 자 양쪽에 셋이 있는 분은 자 행복 감정 웃음 시작.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하면 큰소리로 많이 질러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죠? 방위동까지 왔죠? 네. 시청 앞 사거리 분수대 촥! 제가 오늘 하루 잘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가 오늘 하루하고 잘리고 뭐 하는지 안 잘려! 제가 천연왕을 놓고 수업을 할 뜻은 안 떴는데 상황이 여기는 떨리네. 왜 자꾸 떨리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다리를 벌리고 있어서 그래. 오빠 오늘이요? 아프리카 가면 신장 벌어가니까 예의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갑니다. 영두도 두 손으로 열어보는 시작! 영두 농자!
세상을 해마 아시죠? 그죠? 네. 봄 모양을 또 귀하게 축제만 있는 해마가 한 7cm 정도 돼요.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꼭 해마처럼 생겼더라고 이제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해마는 굵으스로 좋을까요? 얇으스로 좋을까요? 얇으스로 다이어트처럼 허리 뱃살처럼 해마는 굵으스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런 분들은 해마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치매 환자분들의 해마를 보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해마는 굵으스로 좋은데 해마를 갖다가 굵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암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을 맞게 해주셔야 돼요. 말. 그리고 씹는 기능. 그래서 이분 말은 귀하고 가장 뇌하고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조금 전에 어떤 강사님 하셨는데 손은 제2의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계하고 운동할 때 손가락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데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에 30에서 40%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손가락만 자꾸 움직여도 뇌의 30, 40%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입 같은 경우도 보통 30%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손과 입을 많이 쓰면 거의 70% 정도 움직이는 거고 뇌를 갖다가 발까지 쓰면 약 20% 손과 입과 발 세 가지를 갖다 사용하면 뇌의 약 90% 정도를 갖다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운동, 그리고 입 운동, 발 운동. 그죠? 이 세 가지를 갖다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기역 다음에 이제 두정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시간과 공간 능력을 나타내는데 치매 환자분들한테 기를 잃고 헤매신 분이 있죠? 그죠? 네. 헤매신 분. 왜 기를 잃고 헤맬까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도 못 찾아온 경우가 많은데 기억력. 그래서 기억력은 이제 아까 축적 기관이었고 두 번째 망가지는 기억은 두정력인데 두정력은 바로 시간과 공간 능력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한테 건물을 갖다 벗고 그걸 그리라고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그리냐면 동그랗게 펼쳐 보이거든요. 그 입, 육면체 같은 이런 입체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공간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거리도 볼 때마다 그 건물 자체가 따뜻해 보입니다. 치매 환자분들한테는 보는 시야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거리도 헤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도기관은 바로 이제 인격을 나타난다 그랬죠. 감정기관. 그래서 전도기관이 망가지면은 아까 이제 미운 치매, 이쁜 치매라고 했죠. 그죠? 네. 바로 이제 성격이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아무리 호재욕을 해도 케어가 안 됩니다. 계속 성격이 되게 거칠어지시고. 바로 그런 전도기관. 자, 그래서 이런 치면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매가? 초기에는 잡을 수 있잖아요. 치매가. 치료가 되는 치매도 있고, 안 되는 치매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치매가 힘들다고 보는데, 치매는 또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원인이 있는데, 또 원인이 또 없는 치매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좀 전에 이제 치매가 정상적인 노인대인데, 이거는 치매 걸리신 분 확실히 활발하게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어느 대는, 약 50%까지, 3분의 2가 없어지는, 독일의 어느 뇌연구소에 이제 자료를 봤더니, 약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뇌가. 점점 이렇게 줄어서. 그래서, 자, 이 수책돌기, 이제 수책돌기라는 게, 이제 뇌론을 보면은, 이게 전기신호 장치거든요. 우리가 전기신호가 약하면 어때요? 전기신호가 잘 안 가죠, 그죠? 전기신호가 세면은 잘 흐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전부 다 이렇게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걸리면은, 이제 신경세포가 서로들 연결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벼운 팁 하나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치매를 또 가볍게 이제 테스트,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귀에 이 대각선으로 이 주름이 잡힌 분은 암누보다 약 2배 이상 치매 걸린 확률이 크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희대학교하고 삼성 의료원에서 발표했는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치매 환자분들의 약 80% 정도가 귀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지면은 저 있는 분이 많다네요. 꼭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우리 신랑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학생 분이 있는지. 안 걸렸어. 이거는 2012년도에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치매 환자 수가? 몰라요. 그게 나와있죠. 이게 이미 6년 전에 KBS 보도에서 나온 건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뭐냐. 그 당시에 추론을 했는데, 거의 정확히 맞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약 60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약 70만 명, 재작년에 61만 명도 됐거든요. 작년에는 약 70만 정도, 우리나라 2, 3년 안에는 이제 100만 명.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외형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거의 50%예요.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받으면 그때는 벌써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아주 오시게 됩니다. 건망증. 건망증하고 치매하고죠.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가장 큰 차이? 건망증은 그렇죠. 힌트를 주면 다시 그 사실에 인지가 되면은 건망증이고요.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할까요? 가족. 그렇죠. 본인보다는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의사분들도 실제로 이제 치매 진단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MRI 촬영을 해도 치매 같은 경우는 완전 미세하기 때문에 전체 혜미용으로 봐야 잘 보이거든요. 뇌혈관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MRI 촬영할 때 보이지만은 이제 진짜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거의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누구? 가족. 네, 가족인데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거는 잘 잊어버려요. 바로 일주일 전이나 뭐 2주 전에 큰 뭐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 있다 물어보니까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장기 기억장치 남아있어요. 옛날. 그렇죠. 그래서 40년 전, 50년 전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분들은 수십 년 전 걸 기억을 하니까는 아직도 정신이 괜찮습니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를 갖다 놓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이 약입니다. 그냥 치매 환자분들한테 치료약은 치료약은 병원 가면 치료약을 주죠, 그죠? 네, 주죠. 그래서 치료약을 주는데 왜 치매는 치료가 안 될까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제 백신이 있습니다. 치료약인데 근데 그 약을 먹어도 왜 치료가 안 되냐면은 그게 이제 신경세포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백신을 갖다 투여했더니 제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신경세포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되지만 계속 이제 악화는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원인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예방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치매 예방약이 나온다면 아마 이제 노벨상을 타겠죠. 치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스트레스하고 이제 운동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은 안 하더라도 60년대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제 주인 생기를 그냥 놔두고 있고 한쪽 그룹은 이런 운동 기구를 넣고 6개월 있다가 이 주인을 갖다가 자 1, 2, 3을 갖다 연속해서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3번, 1번, 2번, 3번. 자 똑바로 잡는 게 4번입니다. 자, 허리가 굵은 사람 못 잡는 분 계신데. 자, 다시 1번, 2번, 3번, 4번. 가보겠습니다. 자, 1, 2, 3, 4 연속해서 시작. 1번, 2번, 3번, 4번. 자, 우리 갖다 산토끼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토끼 노래면서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이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동차가 2000cc 중형차 이상, 통장 잔고가 1억 이상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인천에 오는 공사를 가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30대 다 여직원들이었거든요. 한 30만 정도 수업을 했는데 우리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30대 여직원인데 공사가 되게 이제 폐해가 센가 봐요. 근데 마지막에서 다 걸리더라고요. 매년 1년 한 번씩은 폐해외과를 가야 된다.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 아니고 뭐야 서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볼 텐데, 영국은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갖지 말 것,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재산하고 돈하고 연관이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 돈하고 연관이 되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의불격, 불법에 미연하게 대처할 것,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 하나 이상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학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화가사는 요리 국가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기준에 우리나라처럼 돈하고 결부됨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선 지금 미국을 보면 자신의 주장에 헛돋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마지막에 남을 비평할 수 있는 비평지를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현대 속도, 선진국 일수록 우리나라나 모든 게 무항에 연관되어 있어요. 무항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자 수가 신약제가 보통 하루에 평균 120명 정도 발생된다고 또 실종되는 환자 수도 22명 정도 매일매일 없어지는 이유는 치매 가족들이 치매인 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또 치매센터 이런 데서 워낙 이제 좋은 도구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뭐 GPS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배에 팔찌라래요. 팔찌에다 가족들이 차고 다니면 실종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찾아낸다는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하루에 20여 명씩 없어진다는 거는 이 중에서 밤에 또 가족들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걸리고 비혈관 치매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평균 중에 80-90% 전체 치매 중에 치매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알츠하이머 치매가 보통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혈관 치매가 약 30%.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합치면 약 90% 정도. 그래서 우리 알고는 모든 치매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치매는 유전이 될 거냐 안 될 거예요? 된다고요. 그렇죠. 역시 동상학당 우리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치매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다 치매도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아시면 같으면 치매 유전 인자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은 조사에 부모님이나 뭐 조부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작은 솔반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칠칠이. 칠칠이 밑에 짭짭이, 짭짭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언덕, 작은 언덕 밑에 옹달새, 옹달새 밑에 웃음 시작! 시작! 큰 솔반 밑에 작은 솔반 밑에 깜빡이, 깜빡이 밑에 오뚜기, 오뚜기 밑에 칠칠이, 칠칠이 밑에 짭짭이, 짭짭이 밑에 미끄럼틀, 미끄럼틀 밑에 작은 언덕, 작은 언덕 밑에 옹달새, 옹달새 밑에 웃음 시작!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릴리야 릴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비 눈일이 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하면서 1절을 딱 불러드렸더니 부르는 중에 중간에 어르신이 입이 한방만해지면서 오렌지가 없는데 불과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죠? 식물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갖다 무조건 현실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우울증 환자분들이 나중에 치매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울하고 과거에 안 좋은 생각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악성 호르몬, 악성분의 바로 코티졸이라는 악성 호르몬이 나와서 내 신경세포를 잡아먹습니다. 현실이 아닌데 불구하고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인 분이 부정적인 보다 권리방지, 부정적인 분이 약 3배에서 높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손가락 운동 한번 해볼 텐데, 아까 손은 제일 내려 했죠, 그죠? 네. 운동 중에 가장 기본 동작. 손을 딱 빼신 다음에, 빼시고, 엄지만 접었다 핍니다. 엄지만 접었다 피고, 검지, 중지, 약지, 소지만 접었다 피고요. 손가락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고, 잘 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꼽을 치면 어디 좋다고 많이 들으셨어요? 눈, 두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엄지 짝짝 해볼까요? 시작. 엄지 짝짝. 엄지 짝짝. 중지 짝짝. 약지 짝짝. 손 짝짝. 엄지 짝. 엄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손 짝. 엄지 중지 약지 손 짝. 자, 손가락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편성하는 건 효과가 없고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네. 손가락 하나씩 중지 약지가 잘하는 자 약지는 손 엄지로 이렇게 세 개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지.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손가락 하나씩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시작. 엄지 짝짝. 엄지 짝짝. 중지 짝짝. 약지 짝짝. 소지 짝짝. 엄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소지 짝. 엄지 약지 짝. 잘했어. 친해 가야 뒷다 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걸 해야 치매 예방이 됩니다. 아까 21살부터 계속 뇌세포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뇌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운의 자리에 훈련을 잡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최대한 빠른 길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손 쉬운 길. 근데 사실 심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길로 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많이 활성화되고요. 집에 갈 때도 한 정거장 더 가서 다른 길로 한번 돌아오고 오늘은 다른 길로 돌아오고 또 슈퍼나 이런 걸 가더라도 갔던 데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 물건의 위치가 찾기 편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마트를 자꾸 가셔야 돼요. 마트를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물건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뇌가 되게 활성화됩니다. 마트는 자꾸 오니 포인트 없어져요. 치매가 중요하죠. 포인트보다는. 그래서 되도록 이제 오래 사시고 치매 없이 사시려면 복잡한 동작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나 이런 것도 암송하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읽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말을 같이 큰 소리로 읽는 게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책을 또 읽을 때 한 번씩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것도 되게 내원성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성공과 연기를 드린 남자, 성령 윤경주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정 호르몬, 에너지 대사 호르몬, 성 호르몬 등 무수히 많은 이 호르몬들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와 함께 감각,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호르몬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무관하고 있기에 호르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세포와 상관의 무관하게 기분이 상하는 것은 갑상선 질환과 심각한 암까지 손끝 박수 하시면서 보세요. 이에 중장년층의 환갈 역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SNS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 그 호르몬 분비가 되면 그 SNS를 타고 전능으로 막 퍼지듯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런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이제 원래 해야 할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또 질병에 걸리기 아주 취약한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은 균형을 잘 잡히게 하고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호르몬이 부족하면 모두 병이 질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무슨 호르몬 관련해서 건강 호르몬에 가장 좋은 거 무슨 호르몬이라 했어요? 간도 간단할 때 나오는 다이글핀이라고 했죠. 여기 저 우리 언니가 아까 다이글핀이라고 맞췄어요. 여러분 다이글핀 외우세요. 외우시면 아주 총소리랑 머리 좋고요.
알았죠? 그래서 다이돌핀, 엔돌핀, 호르몬 다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 세로토닌이 뭐니 전부 다 오시토신이 막 사람한테 나오는 오시토신 호르몬 다 하지 말는데 4,000개가 된대잖아요. 그 호르몬이. 그래서 건강 호르몬,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시켜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전신을 움직이면서 운동, 무슨 운동을 할 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니까. 거기다가 AK세포 호르몬까지 활성화를 해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 연습을 자꾸 하면 긍정적인 뇌로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AK세포 활성도를 높여주고 박장대소 하면 소장과 대장을 자극하고 뇌반을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 엔돌핀 비타민 등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아시겠죠? 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를 내가 올렸어요. 전에는 한 두세 가지만 이거 올렸는데 저거 웃음 치료 운동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너무 잘 됐네. 그쵸? 네. 웃음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준 거예요. 아직도 확실하게 하려면 끝없이 더 많은데 이제 더 많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똥이 안 나오는 사람도 웃음 치료 운동을 하는 우리 아이가 똥이 잘 나온다. 반갑습니다. 네. 아, 주목가이보, 뇌 건강인지 항상 운동 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주목가이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 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짐, 달팽이 한 마리,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이 손등 위에다가 올리는 거요. 달팽이 한 마리. 네, 다 두 번째.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집 나온 달팽이, 집 나온 달팽이. 저기 집을, 아까는 달팽이, 이렇게 달팽이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집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집을 나왔어요. 바람 쐬러, 콧바람 쐬러 나왔어요. 자, 꼬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손가락 운동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애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뇌 건강해지고. 자, 어르신들도 하시면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 예방되고 좋습니다. 세 번째, 3번.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집 없는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달팽이가 집이 없어요. 네, 창의력도 좋아지고, 애들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뇌 운동이 되니까 좋아요. 또 다시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뽀뽀하는 달팽이, 뽀뽀하는 달팽이. 달팽이가 뽀뽀를 하네요. 어머, 어머나, 혜정아, 어머, 달팽이도 이렇게 뽀뽀를 하네. 하하, 어머머, 신기하다. 혜정아, 우리도 뽀뽀할까? 그러면서 볼에다가 쭉 입맞춤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뽀뽀도 하네. 아, 이번에는, 어머,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어른서는 가위, 행손도 가위. 사랑하는 달팽이, 사랑하는 달팽이. 어머, 혜정아, 달팽이가 아까는 뽀뽀하더니 이제 사랑하네. 어머, 그렇구나. 그럼 달팽이가 사랑하면 또 애기도 나겠네. 자, 그러면 애기가 언제 나온지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어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자, 손바닥이 빨가죠. 박수를 많이 치니까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빨개졌어요. 우와, 그쵸? 자, 이렇게 했더니 어머, 나비처럼 생겼네. 나비 달팽이, 나비 달팽이. 와, 나비가 훨훨 혜정이한테 날아가네. 아하하하, 훨훨. 나비가 훨훨, 나비가 훨훨, 나비가 훨훨. 여러 겁니다. 와. 자, 이번에 한 번 더. 시작.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어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망치 달팽이, 망치 달팽이. 쿵쾅 쿵쾅 쿵쾅. 우와, 망치가 돼버렸어요. 그쵸? 계신 분, 사람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찬양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셨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